지난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창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어간인데요, 어느 청년으로부터 이제 등기 편지가 한 통이 배달이 된 겁니다. 그 편지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 있는데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67만 원. 그래서 이 5만 원권, 만 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두툼하게 그 167만 원의 돈이 들어 있는데요. 그 보니까 또 손편지도 썼더라고요. 정성껏 이제 손으로 편지를 썼는데 앞부분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로 집사님과 목사님이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은 이제 관로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그 당시 교회가 물질적인 걸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도저히 마음이 안 따라서 그냥 일단 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내용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이 봉투 안에 이제 이런 빨간 봉투가 또 안에 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메뉴에다가 11조 봉투 이렇게 써 놓고요. 이한 면이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2016년 상반기 동안 이분이 그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3만 원, 또 어떤 건 2만 원, 또 어떤 건만 원, 또좀큰 금액은 4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이, 이 항목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이 헌금들을 이제 보니까 어, 2016년 2월 달부터 이제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모아가지고 이 봉투에 담아온 거예요. 그 제가 이 빨간 봉투를 보는데 이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20대 청년은 어떻게든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세상에 이렇게 모아진 이 헌금을 믿고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참 민망한지 그 제가 이제 아내 현금은 이제 그 사무실로 전달해 주고는 오전 내내 이 봉투를 책상 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같은 기성세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젊은이들한테 범하는 죄가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하게 오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결심이 뭐냐면 내이 봉투를 내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봉투를 책상 어, 서랍에 넣어놓고 가끔씩 꺼내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애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은퇴할 때까지 정말 내가 이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목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이 봉투를 내가 좀 어, 자기 다짐하는데 이걸 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오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런 그 결의에 찬 자기 선포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도 이런 그 바울의 선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자기 선포 아닙니까? 죄에 대한. 이건 이미 그 앞에 6장 1절 2절에서 벌써 선포한 내용인데 반복한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이 봉투를 내가 좀 보관하면서 내가 가끔씩 꺼내보면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게 일종의 저 스스로를 향한 경고요? 또 자기 선언이라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뭡니까?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자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신분 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이 신분 의식의 회복. 자,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자기 그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본래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나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신분의식 아닙니까? 이런 바울의 자기 정체성, 이 신분의식이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앞에서 바울이 죄에 대해 가지고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 신분의식에서 나오는 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17절, 18절에서 보여주었던 신분의식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9절 하반절에서도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제가 새삼 발견하는 게요. 이 거룩이라는 거, 이게 뭐 결단, 결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서 나오는 게 거룩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되뇌이곤 하는데요. 여기도 선포가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온통 그냥 세속적인 가축 안에 물들어 가지고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영안을 열고 볼때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시시한 사람 아니다. 이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적어도 우리한테 이런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신분의식, 자기 정체성, 이런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요. 뭐 일시적으로 좀 실패한 거,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에 빠지는 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손이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신분의식을 가졌다면요. 어, 나는 나시린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 만약에 삼손이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유혹할 때그 넘어가겠습니까? 아, 또, 뭐, 일시적으로 또, 뭐, 인간이라서 잠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냥 끝간데 없이 끌려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힐 때까지 비참하게 인생이 그냥 몰라갈 때까지 그렇게 끌려다녔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이 내, 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그 부교역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있고요. 또제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에 담고 늘 되뇌이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디그니티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이 디그니티라는 이 디그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품위, 또 자존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이 디그니티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부여받았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뭐 밥은 굶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그 목사님에게 좀그 실망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 80년대는 뭐, 집에 차가 뭐 거의 없거나 있음에도 한 대밖에 없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자가 운전을 거의 하지 않던 시대인데요. 이분은그 자가용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었는데 단임 목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집사님,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차를 갖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집사님이 좀 그렇게 좀섬겨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젊은 집사님 시절에 이두분 목사님 단임 목사님하고 또 강사 목사님을 이제 뒤에 모시고는 이제 운전해서 식당으로 이제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목사님들한테 그 대화를 들으며 엄청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들 대화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럼 무슨 대화를 나누던데요. 그랬더니 아 들어보니까 뭐별 나쁜 대화가 아니에요. 아, 저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닌데, 왜 이분은 그, 그날 목사님들의 대화를 보면서 그렇게 실망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대감의 문제 아닙니까? 이 젊은 집사님 생각에 이제 두 목사님의 대화는 자기들이 하지 않는 홀리, 홀리. 그런 대화를 할줄 알았더니, 어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대화를 하니까 그게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기대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저는 우리 교회 그분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를 이 어려운 영적 전쟁의 고급 장교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이동병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저 같은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 자기는 막 그렇게 고급 자동차 몰고 다니고 막 외제차도 타고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아 이제 뭐 교회도 커지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 벤처를 타기로 했습니다. 벤처를 살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80%는 시험에 빠지고요. 이 중에 한 50%는 교회를 옮길라 그럴 거예요. 이제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슬슬 교회를 옮길 때가 됐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 자기는 그 고급 왜저성용차를 아무 생각 없이 타면서 제가 타면 안 되느냐고. 이 기대감의 문제, 기대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 기대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뭘 바라세요? 그 좋은 차 타도 안 된다. 명료를타도안 된다. 여성을 향해 눈길도 줘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한다면 아셔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랑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난히 뭐 인간 말종들만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다 평균 이상이에요. 아닌 분이 한두분 계시긴 한데, 아마 분명히 그 아마 표본조사해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아주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죽도록 욕을 먹느냐고요? 왜 이렇게 죽도록 욕을 먹느냐? 이게 기대치의 문제예요, 기대치. 우리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밥안 먹고 사나? 돈안 필요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랑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신분 의식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이 자기 정체성의 신분 의식. 저는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 느낍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열받게 하는 운전자들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그냥 그렇게 급 브레이크 하게 만들고 막 쏙쏙 어들고 이러면요. 또 제가 또 이게 다 열질, 또한 성질 하는 거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퍼부어 주려고 차문을 내리다가, 아, 참나, 목사지. 그래서 도로 올린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게 신분의식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본능적으로 혈기가 날 때, 그냥 맞상대 해가지고 막들이퍼붓고 싶어가지고 문까지 실제로 내리는 것까지 가다가 외모를 슬그머니 도로 올리겠습니까? 내 존재감, 정체성. 아, 나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지.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려고 하다가도 내이 신분의식이 떠오르면요.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 디그니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이 있느냐, 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에서 제가 참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스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요. 지금 선지자라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누에로 가라는 말씀의 전 반대길,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배를 타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하는 와중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 요나가 꾸지람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배경을 이제 아시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야, 이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제 생애에 정말 이런 일은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덕적인 무슨 짓을 저질러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너 목사실 똑바로 해라. 내가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내 인생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오늘 한국교의 회 현실을 보면은 바로 이 요나스 1장 6절 말씀이 충만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꾸지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비난합니까? 교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맛, 맛을 잃은 소금 같다고. 빛을 잃은 전구 같다고. 이게 너무너무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현실을 하나도 자존심이 안 상한 그게 병든 거예요. 자존심이 찢어져야 돼요. 수치로 가득 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그것도 엄청난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안 믿는 그 선장에게 이렇게 대놓고 꾸지람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분 의식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신분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잘못 듣고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 결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 6장의 구절을 보면요, 이 신분 의식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니까 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의식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나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삶 이게 우리 정체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로. 우리 죄 문제를 위하여, 음, 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어, 저주마.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시고는 난내할일다 했다? 어? 나 간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의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 죄와 싸우는 일을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잘 이해하려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면 계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홀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강도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유신이 놀라운 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예전 습관 그대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울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이제 나 홀로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여 이제 홀로 싸우는 싸움에서 맛보지 못하는 이 죄의 세력을 싸우 이기는 능력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심지어는 빌리보스 1장 1절을 보면 은 바울이 믿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성도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이 신분 의식이 확인되는 순간 내안에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돼요. 홀로 운영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결과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로봇 취급하지 않으세요. 니들은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 태엽 감아주면 움직이는 로봇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여기 두 번에 걸친 내주어 내주어가 뭘 이야기합니까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택해가지고 죄 자리에 빠지든지 우리가 의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든지 모든 고난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선택하되 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 11장 9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구절을 내가 꼭 내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을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젊음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인생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누리세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자유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여러분이 지게 되어 있다는 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첫째로요. 우리는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다음 보세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택하면 그 서, 선택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게 여러분이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미국 작가 소코트 그 피처제랄드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가 했던 유명한 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뭐 이런 거그 소코트라는 작가가 뭐한 말이 아니라도 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너를 마신다. 뭐예요? 내가 술을 선택했더니 내가 술의 지배를 받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은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지만 그대로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 죄의 유혹은요, 손님처럼 달콤해요. 죄의 유혹은 끊을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그 머리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기껏 무료 와이파이를 깔았더니 대부분 포르노 사이트 접속 이게 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지금 구글이나 그 페이스북에서 이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참 좋은 일을 합니다. 이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 보급해서 인터넷을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개발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에다가 인도의 그 기차역 23군데에다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그그 그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는가 봤더니 참 놀랍게도요. 인도 사람들이 무료 와이파이 대부분을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해가 안 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기가 막힌 결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에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아, 제가 아는 미국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 참 신실한 부부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참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아, 그 아버지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미안해.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아빠를 위로해 주면서, 아빠, 괜찮아. 자기가 자기 반의 그 클래스 애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이혼한 애들이 반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아빠 괜찮다고 자기 아빠를 위로해 주는데, 어, 그 어린애가 너무너무 대견하면서도, 그 통계가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성적인 죄악을 우리가 선택했더니, 가정이 붕괴되는 죄의 올무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말을 두려워해야 돼, 결말. 자. 16절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게 죄를 택한, 죄의 유혹을 택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21절, 21절, 22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결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23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했는데 이싹시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 군인의 생계비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싹슨 우리말로 하면 배급, 지불, 보상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싹시라는 단어는 이 명령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 내 행위의 대가가 나온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할때이 하나님의 은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기프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The gift of God 지금 앞에는 싹시라는 그 행위의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생을 설명하는 데는 왜 기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의의 종으로 삼으신 것도 싹수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됐다는 것. 그 결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이것도 내 결과, 내 행위의 결과 싹수로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하는 게 왜,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내 어떤 행위로 얻게 된 구원이라면 뺏길 염려가 있습니다. 행위 나빠지면 뺏기는 거 아닙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의식하고 죄와 싸운다 할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 궁극적인 종착지 내 마지막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함없는 변치 않는 은혜의 자리로 나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운다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의 노래만 한 구절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현실의 나 자신을 보면 참 부끄러운 거 초라한 거 죄에 넘어지고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초라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워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에 확신이 달라지겠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죄와 싸울 때 이 로마서 8장 3 7절부터 이거 꼭,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 그 앞에 나오는 35절 36절을 바치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현실에 때로는 넘어져 성난 그 죄의 파상 공격 앞에 비참하고 초라한 자리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내 싹수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뭐를 확신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 확신을 갖고 싸운다 할때내 현실은 부끄럽지만 내 현실은 초라하지만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때 우리의 이 기대감. 여러분 제가 이 빨간 봉투를 손에 들고 내가 이걸 한 번씩 꺼내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앞에 절대 내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제와 싸운다 할때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겠냐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싹수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주신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영적인 선물을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출정식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 삶의 출정식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전의를 상실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이제 한번 내가 하나님 내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요 여러분 이 찬양 다 하시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싹수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얻은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같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와,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